지금 OFDM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H of K는 이제 CSI가 리시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아는 거니까 결국은 받은 그 신호 Y of K에다가 우리가 HK만 이렇게 나눠주면 보내고자 했던 결국은 QAM 심볼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노이즈가 약간 더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만 되면 되냐?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받은 시퀀스가 h of n하고 이 x of n이라는 인풋 시퀀스에 이 서큘러 컨볼루션이 돼야 돼요. 그냥 컨볼루션은 안 되고 서큘러 컨볼루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큘러 컨볼루션이 되려면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라 그 그게 finite length sequence일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discrete time sequence에서 보면은 DF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length 자체가 이게 finite length sequence고요. 이것도 finite length sequence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finite length를 가질 때 이 circular convolution이 뭐냐면 이 shift를 했을 때 이 모자라는 걸 앞에서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요게 되기를 바라니까 이것이 되기를 바라면 결국은 이것이 돼야 되고 이것이 되기 위해선 채널은 이걸 못합니다. 서큘러 컨볼루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로 내보내는 거는 이제 이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인버스 FFT를 해가지고 X0 뭐 X1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xn-1 이거를 채널로 보내게 되는데 여기다 요거 요만큼을 띄어요. 여기 뮤게 심볼을 띄어요. 이렇게 뮤게 심볼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카피해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뮤게 심볼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요 앞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에 n-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x에 뭐 아마 n-μ가 되고 쭉 있겠죠. 그러니까 요 파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요. 네. 그런 다음에 보냅니다.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cyclic prefix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P라고 불러요. 네. cyclic prefix. 그래서 OFDM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yclic prefix를 앞에다 갖다 붙인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OFDM 심볼은 그 N개의 데이터 심볼과 그 다음에 뮤개의 cyclic prefix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거는 6의 심볼은 더 이건 지금 16KM 심볼이 아니에요. 이건 16KM 심볼 아닙니다. 그러니까 16KM 심볼에서 인버스 FFT 한 다음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심볼이 아니라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버스 FFT를 한 그러한 그 복소수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잘라 가지고 앞에다 붙여 버려요. 그다음에 채널에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단에서 뭘 받게 되냐면 코사인 곱해서 로우패스 필터링을 했다 치고요. 네. 여기 앞에 이렇게 CP가 이렇게 먼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여기 받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Y0 Y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Y에 뭐 N-1.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 딜레이 스프레드 때문에 요게 지금 요만큼 영향을 줘요. 요만큼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면 딱 뮤 심볼 듀레이션만큼, 그러니까 뮤의 고만큼 이제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시버에서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 CP 여기서도 뭘 받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에서 여기 뭐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하여튼 뭔지 받았죠, 그렇죠? 이거 다 버립니다. 이거 이거를 리시버에서는 이렇게 다 버려요. 네. 그리고 여기만 취합니다. 여기만 여기 있는 것만 취해요. 여기 일단 있는 것만 취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되냐면 y0, y1, yn, -1 이것만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FFT 합니다. 요거 가지고 FFT를 해요. FFT 하면 FFT 시그를 그래도 참고 삼아 적으면 루트 n분의 1 이렇게 FFT를 합니다. -J2πKi·n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YK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SIR은 지금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리시버에서의 CSIR은 안다는, CSIR이 된다, 이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HK는 다 알고 있어요. HK는 우리가 known at receiver, 즉 각각의 서브 캐리어에 어떤 페이딩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XK는 어떻게 구하냐면 YK에다가 이게 좀 너무 네. HK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XK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이퀄라이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OFDM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블록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여기 지금 X0가 이렇게 있지만 얘가 겪는 페이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밴드위스를 생각하면 프리퀀시 셀렉티브 채널이지만 요 하나의 서브 캐리어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퀄라이저니 뭐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채널 게인 H0만 알게 되면 그거 나눠주면 바로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OFDMA라는 거는 뭐냐면 OFDMA 그러니까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라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TF 플레인을 그려보면 F고 여기다 T를 그려보면 적당히 잘라가지고 여기에 서브캐리어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 건데 요 서브캐리어에다가 뭐 요거는 뭐 유저 1이 쓰고 요건 유저 2 유저 2가 뭐 보낼 게 많은가 보죠. 뭐 그럼 요런 식으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에 CDMA는 아주 적합치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코드 여러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코드 여러 개 줘가지고 빨리 보내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멀티 코드 시스템인데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OFDM 방식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뭐 유저 1이 많이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유저 1에다가 할당을 많이 해주면 돼요. 서브 캐리어를. 아, 너가 지금 많이 보내라 그러면. 그럼 유저 2는 뭐 거의 뭐 하나밖에 안 보내면 되고 별로 보낼 게 없다. 그럼 유저 2는 조금 막 서브 캐리어를 하나만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6QAM 두 개 심볼 보내다가 여기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유저 1은 처음에는 뭐 별로 보낼 게 없다가 여기 유저 2 하나 더 있군요. 어쨌든 네, 보낼 게 없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많이 보내야 될 때는 서브 캐리어를 많이 차지하고 네. 그거 보면은 유저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FDMA죠. 그죠?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인데 각각의 서브 캐리어들이 오소고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가 앞에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 스트럭처 한번 보면요. OFDM 시스템에서 맨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보낼 게 있다. 예, 보낼 게 있다라고 치고 보낼 게 있으면 일단 QAM 모듈레이션 하겠죠. 예, QAM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 뭐 하냐면 시리얼 투 파랄렐 하겠죠?
그러니까 직렬로 된 걸 병렬로 보낸다. 그러면 여러 개가 생기겠죠. 병렬로 보내니까 여러 개가 생깁니다. 16KM 심볼 여러 개 땡땡 해가지고 여러 개 여러 개를 벡터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인버스 FFT 합니다. 그럼 여러 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리얼하게 만나 그러니까 바꿔주죠. Parallel to serial.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 0 이제 x 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 m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냐면 이 뒷부분 거 뮤게 띄어가지고 앞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기 사이클릭 프리픽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코사인 캐리어 곱해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 컴플렉스 넘버니까 여기서의 그 크기를 여기 앰플리튜드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위상을 이제 여기 위상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뭐 다 아시니까. 그리고 받으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도 적당히 이제 그 뭐 코사인 곱해서 로페스 필터링 비슷하게 하겠죠. 그래서 베이스밴드를 일단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업 컨버전 프로세스죠. 업 컨버전 여기 뭐 다운 컨버전 어떻게 다운 컨버전 적당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서 다운 컨버전을 하나 더 하죠. LPF 예, 로페스 필터링 하고 나면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컴플렉스 시퀀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맨 먼저 할 일이 CP 제거.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클릭 프리픽스를 왜 썼냐면 처음부터 서큘러 컨볼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죠. 서큘러 컨볼루션 만들었으니까 이건 할 일, 제 할 일을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리얼 투 파랄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리얼 투 파랄렐 어차피 시간 순서대로 들어오니까 시리얼 투 파랄렐 하면 여기 쭉쭉쭉쭉 해서 여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y의 제로부터 y의 n-1이 되겠죠? 네, 타임 도메인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FFT 합니다. FFT 하면은 여기서 또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게 지금 y의 0부터 y의 n-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보내고자 했던 그 x0에다가 그 채널의 그 게인에다가 이렇게 노이즈가 적당히 더해진 거 예, 그런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퀄라이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탭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이퀄라이저가 아니라 그냥 뭘 곱하냐면 여기서 h0의 인버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죠? 왜냐면 CSI 그 R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또 H 뭐 1의 뭐 인버스 뭐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다 곱하기 여기도 H의 n-1번째 캐리어의 채널 그 게인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뽑아져 나오겠죠. 이렇게 네, 뽑아져 나옵니다. 자 뽑아져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parallel to serial을 이렇게 합니다. parallel to serial 하면 여기서 이제 ML 디텍션 해야 되겠죠. ML 디텍션 하려면 여기서 자 ML 디텍션 하려면 이렇게 16KM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그래서 그 가까운 쪽으로 디텍션 하면 되겠죠. 예. 그거를 몇 번 해주냐면 n-1번 n-1번 그 가까운 쪽으로 디텍션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쭉 나오는 건 이제 예 요것들을 이제 시리얼하게 만들어주면 여기 하나로 나오겠죠. 그죠? n개가 이렇게 해주면은 리시버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리시버고요. 트랜스미터 리시버 스트럭처를 보여드린 겁니다.